전남 장성군 우리 집이야. 아, 맨날 걸어 다녔던 이 길을 내가 다 커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라는 자체도 뭔가 신기하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오락실 갔다가 이쪽에 살짝 올라가면 팔각정 있거든요. 팔각정. 그래서 막 춤추면서 놀고. 아, 친구들 잘 있니, 얘들아? 어떻게 사냐? 참 성공했네요, 진짜. 옛날에 아빠가 나 춤춘다 그러면 진짜 옷 다 싹 다 찢어버려, 머리털 다 뽑아버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TV 저를 TV 나오니까 좋아하죠. 아니 사실 아빠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서운하다 이러는 거야, 아빠가. 여름 휴가라고 친구들은 다 그냥 새끼들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맨 자랑만 하는데 나는 맨날 방구석에 있다 이러는 거야. 바쁜데 어찌겠어요,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일도 좋은데 아들이라고는 두 놈 어? 딸을 낳았어야 됐는데 내가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한탄을 그게 한 30분을 했나 나한테. 그래가지고 와 진짜 조만간 어디 모시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아빠 뭐냐? 12시 한 반에 도착하겠네요. 오빠가 아 11시랑 11시 반이라는데 막 약속도 안 지킨다 그때 그런. 아니 나 저기 뭐야 여기저기 들리느라고 좀 늦었어. 그때까지 좀 배고플 것 같으면 지금 뭐 간단하게 뭐라도 좀 잡수시고. 막걸리를 하나 먹어보지 않니요? 아니 배고픈데 막걸리를 왜 먹어? 배고픈 게? 그러니까 배고픈 게. 알았어. 네. 막걸리 우리 집에 갈 때 사가야 되는데. 아빠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송가인 엄청 좋아하는데. 저기 문 살짝 열려있죠? 저희가 우리 집이야. 우와. 와 우리 집 오는 사람 얼마만이야? 안녕. 에이! 우리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디요? 늦어서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촬영 팀. 일단 밥 먹으러 가고. 엄마 아빠 배고프겠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도 미숫가루 먹었어. 아 맛있겠다. 배고프다. 얼마 달라? 뻔해.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식당 하셔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 먹거든. 내 딴에는 여기도 데리고 가고 싶고 저기도 데리고 가고 싶다 해도 성에 안 차지. 이제 웬만한 데 가면 성에 안 차해. 그런 거 없어? 아들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말 안 해. 아니 지금은 텔레비에 나오고 그식 할 때부터는 좀 관심을 할까. 그 전에는 아이고 했었잖아. 한나라도 뭐 믿을 만한 뭐가 있었어야지. 아 없었지. 네? 없었지. 그러니까 너만 혼자 나가서 그렇게 이제 고로코까지 고생한 줄은 몰랐지. 아니 어? 고생을 참 보면은 아주 눈물바람도 할 때가 있었어 내가. 지금 울다. 우리 아빠 울어. 우리 아빠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아 그러면 엄마 춤춘다고 가출을 했었잖아. 자랑스럽게 얘기하네. 어, 아니 뭐 지난 일은 20년도 더 된 일인데. 아니, 그때 신경이 어땠어? 그때 나쁜 놈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랬지. 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근데 내가 그때 아빠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집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갔잖아요. 아직 내가 나이가 이제 많은데 결혼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네 마음에 든 사람이야. 내가 물론 부모 마음에 너 좀 들었으면 좋지.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인사를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네. 우리 엄마한테 정색했어. 데리고 왔는데 외국인이야. 왔는데 엄마한테 헬로 오캉 헬로 삼차. 그 말이 이딴 소리밖에 들리지 없어. 지금 없어 진짜. 둘이 만나가지고 즐거운 인생 살면서 거시를 보내야지. 아 진짜 봐봐라 너 40살 묵으면 반수상 살아버렸어. 아 나 갑자기 궁금한 또 생겼어. 아빠 그러면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딸을 낳겠다? 응? 이게 아빠는 딸이 좋다.
그래, 그래도 지금은 딸이 이게 그런 게 도대체 니한테 정신 뭐 있으나 마나 놈들이라고 그러잖아. 아, 여기 있네. 엄마 뭐 먹으는데 엄마 아빠는 맛있게 드셔. 여기 별로다. 응? 네. 우리 배고프시겠어요. 오늘 드셔야지. 전 너무 맛있어. 오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아들 덕분에서 여기까지 또 와가지고 고기랑 또, 또 그러네요. 네. 덕분에. 여기 여름에 오신 건 처음이에요? 장님 오신 거? 여름에 올 일 있었나? 작년에냐? 몇 년? 순천. 아, 순천? 나 병원에 있었어. 아, 그지? 내가 운전해서 갔잖아. 그거 1년 전 아니고 2년 전이잖아. 아, 뭐 2년이야? 19년도 그때 우리 찻집에 갔었잖아. 경기 좋은데. 바닷가 찻집. 그랬나? 엄마 손! 손 왜 그래? 다쳤어? 지었어. 요리하다가? 일하다가요? 아유. 조심 좀 하지. 이제 아들이라고 벌써 혼자 떨어져서 서울 간 지가 오래됐지 않아요, 지금? 네. 그래도 혼자 나가서 살면서 엄마 아빠 속 안 썩이고 20년 넘었지, 21년. 그거 하나 감사해. 뒤에서 밑에, 폐야 밑에이지만은 많이 도와주세요, 혼자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셔. 어? 많이 도와주셔. 근데. 와, 뭔 일인가, 엄마가 영준이랑 같이 왔다고인가, 소주를 두 잔이나 먹는다? 석잔째인데? 응? 어? 석잔째야. 석잔째요? 응. 와, 또. 원래 술 잘 드세요? 아, 나 술을 안 먹었는데, 뭔 일이냐고 내가 엄마를 그 말이. 그게 좋은갑네. 가족 오셔야겠는데. 가족 와야죠. 그나마 여기서 또 장가 가버리면, 이제 또 따지고 보면 바쁜 놈에 상관없으면 저보다. 일본에서 나 진짜 좋아해. 근데 좋아한디. 응. 너 이제 비행기 한번 타야 되냐? 아니. 비행기요? 응. 태워줄 수 있어. 근데 나 없이 태워줄 수 있어. 나 없이 갈 수 있어? 있든 없든 군게 해줬냐고. 해외여행 가실래요? 아니, 보내줄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없이 못 가서 그래. 아. 그럼 같이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몇 달 며칠 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 따로는 보내드릴 수 있는데, 같이 가는 게 좀 일정상 많이 어렵긴 해, 사실. 해외여행아요? 국내 여행은 안 가봤다. 좀 같이 가족끼리 좀 자주 어디 갈 수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진짜 늙어보면 뭐지? 늙어보면 그냥 늙은이지 뭐. 늙은 바쁜 사람이지 늙으면. 아, 배부르다. 갑시다. 마을의 수호자 같은 요수, 요수 가니까 창고. 아, 그 사진 여기 있다. 구영준 그 팟캐스트에 걸려 있는 사진이잖아. 이거. 예. 이거 오랜만이다. 문화부 문화관광부 장관배 개인 부분 우수상. 고3 때 걸? 이거 저 그때 당시에 춤췄을 때 받았던 팬레터들이 아직도 있어. 신기하죠. 하. 회전이 안 되는 선풍기? 회전만 되는 선풍기. 이거 합치면 한 대니까. 어, 그러니까. 언제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1, 2학년 때 같은데. 11번째 쪽지래. 15번째 쪽지. 2002년 3월 18일. 솔직히 너 요새 나보다 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울 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녀온 후로 뭐가 더 대하기가 힘들어져. 막 남 같아. 요샌 춤추느라 내 생각도 잊어버리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뭔 일 터지길 바래? 챗! 무한의 끼 많은 귀염둥이 영준 오빠한테 썼어요. 웃지 마요. 고개 돌리지 마요. 아, 왜요? 아니, 나 이때 끼 많았어. 그때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저. 아니, 근데 쌤 학교 다닐 때 잘생기셨더라고. 지금은 뭐 이상해요?
맞죠. 이거 열면 뭐 나오나? 펴서. 감사합니다. 아, 피면 또 편지가 있어? 안 펴봤나 봐. 계속 사랑한다고. 찐사랑이네. 야. 근데 안 열어봤어. 그래서 몇 명을 사귀신 거예요? 사귄 게 아니라 팬이에요, 팬. 저 이제 쇼핑몰에서 공연도 막 하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와줘서 이제 응원해주고. 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 맨 처음에 봤을 때 여자친구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하게도 없어서. 아니야, 또 모르는 일이야. 숨겨놓은 여자친구. 너무 귀여워. 그때는 이제 광주 방송국에서 저를 다큐멘터리를 찍을 정도로 광주에서는 좀 유명했었지. 최영준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못 보여드려요. 야, 사랑하는 최영준 군에게 주는 선물이니 값으로 따질 수 없지만 최영준에게만 특별히 무료로 드립니다. 야, 진짜 사랑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너무 너무 고맙다. 이거 아, 이 친구들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고 나 아기 때다. 쌤 어릴 때 너무 예쁜데요? 500원짜리 지폐 보셨습니까? 아, 처음 봐. 진짜 대박이다. 옛날에 형이랑 같이 다니면 그 얘기 진짜 많았어. 그 만화 아기와나에서 그 형이랑 아기 같다고. 우리 아빠 멋쟁인데? 더워 죽겠는데 지금? 안에 폴라를 입고 백바지 입었는데 우리 아빠. 이것도 나네. 귀엽다. 근데 쌤 어릴 때 얼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 칼라죠? 흑백일 줄 알았지? 솔직히. 아. 우리 아빠 이렇게 건장했는데 저렇게 말라지다니. 앞에서 무슨 우세를 살라고 그래. 뭐야 여기? 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쓴 거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네. 오늘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오늘 같은 날은 가족끼리 놀아야 하는데 아빠는 일 나가시고 엄마는 모르겠고 엄마는 모르겠고 저는 시내 공연이 있어서 나가야 돼요. 공연하고 대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컴퓨터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미안하냐 뭐였냐. 왜 이렇게 시크하지나? 나빴다. 한 해 동안 잘 못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요. 99년도에는 싸우지 좀 말고 삽시다. 고급장을 뭐야? 엄마 생일도 다가오는데 돈이 없네요. 우리 여보 봐요. 손녀가 해준 거 잘 그랬죠? 나를 찍으면 안 되는데. 아니 형은 엄마랑 아빠한테 군대 있을 때 편지 진짜 많이 보냈네? 나는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안 보낸 거 같은데 편지.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가지고 그때가 그 그래도 김장하고 왔어? 김장김치 담고. 아이고 효자네 효자요. 아 재밌다. 잘 봤습니다. 다 봤어? 그럼 언니 이거 맛있게 먹어야겠다. 그냥 잠깐 먹고 갈게요. 요구르트나 먹어야겠다. 뭐 줄까? 아니 저 사진은 언제 찍 사진이에요? 저거 24살인가 5살 때? 와 모자에 꽂혀요 계속? 저 땐 유행했어요 저게. 20대 초반? 아 중반 때. 나 애뜨셨어. 애기들 안 보고 가고 서운한 것 같다. 안 서운해요. 다음에 보면 되지. 저 사진은 리마인드 웨딩? 그 하신 거예요? 맞아. 예쁘다. 그러니까 아빠가 맨날 우리는 뭣도 없고 서운하다 어디도 안 가고 남들은 다 한데 우리 집이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가족 사진도 제일 많고. 많으세요? 이것저것 많이 했다니까? 아빠가 그렇게 못 느낄 뿐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했을까? 앞으로 또 하면 되지. 별스럽게 그지근해. 자, 그 약 탔다. 한다 해도 욕먹어. 자, 약 탔어. 아니, 드리라고? 너는 묶지 말고. 이거 제가 들고 있을게요. 드세요. 네. 거기다 딱 여름 폐합했는데 더 맛은 맛이니까 좋지. 제대로예요? 맛있어. 오늘 내가 운전하고 뒤에서 다 잡았네. 밥 이것저것 밥만 해가지고 나물 몇 가지만 해갖고 그냥 그래갖고 저녁이라도 먹고 가면 좋을 건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을 걸 그랬나 봐요. 진짜 좀 죄송하다. 아니, 여행이 안 와도 시간이 와서 보면 밥 먹고 밥 포도시 한 숟갈 먹고 간다고 가버리지. 나는 혼자 온 줄 알았어. 남들은 응? 형제들이랑 새끼들이랑 응? 휴가도 간다고 하지. 나는 새끼도 없다. 아들이 좀 자주 없어. 놈들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두 개나 돼야도 없어. 오이나 가지 그놈 벽불 가지 닦으면 그냥 뭐야 가지네 진짜 가지가 나왔어. 진짜 가지 하니까 가지가 나오고. 어제 엄마가 해줬는데 그것보다 맛있어. 진짜 인기 많네 가지 엄마. 너무 맛있어요. 됐어 됐어 가야 돼 가자. 할게 엄마. 뭘로 우리 엄마 손금 좋은데? 아. 뭐야 손금도 볼 줄 알아? 고생을 많이 하네. 아이고. 남편이 성깔이 장난이 아니네.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될 손금. 오른손 보여줘. 왼손 봐야 돼 남자는. 어? 아빠 희망은 빨리 이룰 거 이루고 빨리 가고 싶다 그랬잖아. 아빠 내가 봤을 때 12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야 대기야. 아니 진짜로 행운이야 걔도 이름이? 야가 행운이잖아. 그 전에 우리 강아지도 행운이었잖아. 행복이. 아 걔도 행복이었구나. 행자 돌림이네 우리 강아지들. 지 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왜 안 돼? 물 안 준비고 이렇게 쓰리샷 한번 잡아주면 안 돼요? 응. 엄마랑 아빠랑? 예. 이렇게? 캡처용으로? 썸네일. 썸네일? 밝게 웃어야 돼 그럼. 썸네일. 저기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내 아가씨들이랑 같이 찍고 싶네. 찍어줄게 엄마. 찍어줄게. 응. 저 앞으로 오시면 돼. 오케이. 하나. 네. 아빠 여기를 봐야지. 어. 하나, 둘, 셋. 됐어.